인생의 두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에는 큰 그림이 나오는데 두 개의 큰 그림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그림은 시편 전체의 그림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두 그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이고 둘째 그림은 바람에 날리는 겨의 그림이다. 첫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농사용 물대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또랑이나 또는 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실개천이나 작은 개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 아마 농업용 수로 이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농업용 수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농업용 수로는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에 작은 시냇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물을 보내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서도 이 초목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냇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냇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명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같이 비가 적고 마른 지역에는 이와 같은 그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이 발굴되어졌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약 500여 미터의 굴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저장해 놨습니다. 그 기온 샘물이 저장되어진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요. 이 기온 샘은 365일 동안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오는 연못인데 이 물을 터널처럼 파서 수로를 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365일을 물을 공급하게끔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주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굴을 파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이 파놓은 굴이 수분을 먹으면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가뭄이 계속되면 돼지머리를 삶아가지고 기우제라는 그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관계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수지라든지 거대한 댐 이런 것들이 잘 설비가 되어서 마치 핏줄 같은 작은 수로를 통해서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뭄에도 역시 농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도 가을이 되면은 풍년이다 이런 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도 고향 마을에 자주 갔는데 그곳에는 큰 수로가 있어요. 그 들판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로 만든 큰 아마 넓이가 한 5m, 10m 되는 큰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에서 작은 물길들이 각 논마다 이제 마치 모세혈관처럼 이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그 평원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곡식들이 쌀들이 여물어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 비가 오지 않아도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인공관계 수로가에 그 인공으로 만든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물부족이 없이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옮겨져 심어졌다. 옮겨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가 원래는 저 사막에 또는 메마른 그런 이제 황야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파서 누군가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인공으로 만드는 그 이 개천 옆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 사막이라든지 이 아주 메마른 광야에 있었다면은 이 나무는 벌써 말라서 죽었겠죠. 그렇지만 이 나무를 누군가가 이 물이 있는 시냇가로 옮겨서 심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는 항상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때를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 풍성한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이 수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수로를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로 옆에 나무를 옮겨다가 심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곁에다가 접붙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공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사막이나 황무지에서 마치 마른 떨기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사막의 뜨거운 열에 불타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이제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근본을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고 말라서 결국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앙상한 가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똑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공급하셔서 영원히 푸르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입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은, 내가 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언제든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절을 쫓아서 시절에 따라서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개 열매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선한 행실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늘 공급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면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결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저절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밤낮 묵상하는 자는 때가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는데 내가 절대로 악한 사람, 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때가 되면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육체 열매, 탐욕과 불법과 불의와 위선과 교만한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온유와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시기 질투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주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마귀적입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수로 우리가 마시고 먹고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결코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각박할수록 성도의 믿음은 빛을 발하며 그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빛은 이제 호롱불, 등잔 램프를 말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길에 등불이 더욱 밝은 것처럼 이 음란한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그가 하는 모든 것,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뜻인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된다 그리고 아주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형통,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욕심과 탐욕으로 뭉쳐진 인간의 성공이나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형통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야욕을 이루는 것이 형통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사망이고 저주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은 그 마지막이 죄의 대가를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은 그저 성공하고 잘되고 무엇이든지 번영한다 그런 뜻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곧 형통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현생과 내세를 통해서 길게 보는 형통, 이 땅에서만 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와 내세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영원한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현생만 믿고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어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는 모르니까 그저 현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요. 그것이 악인이요. 바로 그것이 폐망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현재보다 미래가 이생보다 내생이 더 나아지고 복되어지는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복되어지고 같이 있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형통함입니다. 영과 육이 완전한 조화와 번영을 이제 위해서 전진하는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탄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죄악에 가득 차고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아모스가 이 말씀한 이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세상 이야기, 만담, 성공, 신화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 참된 진실한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꾀와 성공과 출세를 꿈꾸면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붙잡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사고와 사건이 많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는 뭐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60대, 70대, 80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바람에 나는 겨의 그림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의 권력자든 평민이든 부자든 또 가난한 자든 학자든 무식자든 모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식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다 이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살아가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키면서 사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삶이 나날이 좋아지고 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은 나날이 나빠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건강하면은 잘 될 것이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이 갑자기 생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그가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 몸이 건강하고 몸이 덜 건강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느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돈 자체가 저주덩어리가 됩니다. 애물덩어리가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돈도 그 돈도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인들의 그림은 바람에 나는 겨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겨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제거되는 껍질을 말합니다. 알곡은 다 남지만 겨는 날아가고 혹은 불에 태워집니다. 겨의 특징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위로 휙 이제 이렇게 또 날아갔다가 땅바닥에 탁 떨어졌다가 이 겨는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 겨입니다. 뿌리도 없고 습기도 없고 푸르름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삭막하며 추워도 앞갔거나 추워도 미련이 남지 않는 여지없이 버려지는 것이 바로 겨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세파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마지막에 비틀어지고 삭막하고 추워도 아깝지 않고 미련이 남지 않는 여지없이 버려지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들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냐면은 알곡을 싸고 있다가 알곡이 충실해지면 그 껍데기는 벗겨져서 겨처럼 겨가 되어서 가차없이 버려지고 그리고 그 알곡은 다시 모아져서 곡간에 차곡차곡 잘 쌓여지게 된다. 이 겨도 사명이 있어요. 거름더미에 버려져서 비료로 쓰여지기도 하고 불쑤시개로 쓰여져서 이렇게 이제 방을 뜨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겨와 같은 인생, 즉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 알곡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다가 버려지는 겨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인도 이 세상에서 쓰임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이 세상에서 의인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학대하고 혹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데 사용됐지만 결국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로마 황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환난 중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알곡같이 정금처럼 그 믿음이 빛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역할을 이 로마 악한 황제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핍박과 불이익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겨의 특징은 바람에 따라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데 세상 풍속이 그런데 그러면서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겨의 특징입니다. 세속적인 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 따라 물 따라 사는 시류를 쫓아가는 인생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참 로맨틱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 짓죠. 바람처럼 물처럼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인생 얼마나 허망하고 쓸쓸한 삶입니까? 중심도 없이 흩날리는 가날픈 갈대처럼 매우 낭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과거의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어떤 작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작가가 커피 광고에 나왔는데 황혼이 질 때 이렇게 응접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황혼이 붉게 물드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청년이 너무 멋있대요. 자기도 저 작가처럼 저녁 노을이 지는 그 거실에서 담배를 한 대 딱 물고 그리고 또 커피잔에서 커피 향이 나면서 커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한 잔 마시고 싶다는데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아니고 여자 청년이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 그 청년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청년 임원이었어요. 그 청년도 담배 한 대 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카 커피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낭만적인 것 같지만 아주 낭망적이죠. 낭망적이. 낭만적이 아니고 낭망적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악인은 겨와 같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가날픈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실상 악인은 겨와 같지만 갈대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갈대는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갈대보다 못한 인생,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보다 못한 인생, 영혼은 없고 육신의 껍데기만 남아서 썩어가는 인생이 바로 겨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겨는 아니지만 갈대와 같고 흔들리는 촛불과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 같고 흔들리는 등불 같아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꺼질 것 같고 꺾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온갖 시련과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며 오롯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하지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또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악인들, 시류에 따라서 겨처럼 흩어져 버리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돈 많고 권세 있고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 시대, 그 환경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겉으로 볼 때는 돈 많은 악인들, 권세 있는 악인들, 잘 나가는 악인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찾고 보잘 것 없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을 가장 가치 있는 복으로 여기는 그대여, 그대는 진정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림을 저희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꿋꿋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